애플이 현지 시각으로 23일 오전 미디어 이벤트 행사를 개최합니다. 7인치 태블릿 PC인 아이패드 미니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관련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종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업체들이 애플에 공급하는 부품은 크게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모듈, DRAM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요 부품 업체 가운데 애플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인터플렉스가 40%, LG이노텍은 카메라 모듈만 50%에 이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전체의 20에서 30%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애플 신제품 출시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업체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아이패드 미니의 경우 디스플레이 공급 물량 70%를 LG 디스플레이가 차지해 대만의 AU 옵트로닉스를 제치고 제일 공급 업체로 지정돼 있습니다. 가격대 자체가 UiPad보다는 좀 많이 스펙도 낮고 가격도 그거에 따라서 낮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패널 가격도 상대적으로 더 싸고요. 스펙도 낮고 해서 수익성도 상대적으로 좀 낮을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형주 중에는 SK하이닉스는 아이폰5에 이어 아이패드 미니 출시로 PC 시장에서의 부진을 만회할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중소형주 가운데 인터플렉스 역시 애플의 연성 회로 기판 공급 비중을 늘려가고 있어 이번 아이패드 미니 출시의 수혜주로 꼽혔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디스플레이 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출시될 아이패드 미니 출하량은 800만 대, 내년에는 2천만 대가량 출하가 예상되면서 국내 부품 업체 주가도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구글의 넥서스와 삼성의 갤럭시 탭 등 7인치 시장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부품주 주가 영향은 판매량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